피터 버핏의 책 인생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나만의 성공을 정의하세요. 외부의 검증을 좇지 마세요.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가치, 열정, 열망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목적을 포용하세요. 자신을 움직이고 물질적 추구 이상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내재적 분기인 뇌를 파악하세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세요. 성장은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납니다.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며 자기 발견의 여정을 받아들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크고 작은 삶의 좋은 일들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과 만족을 키워줍니다. 용서를 연습하세요. 원한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여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감정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세상에 환원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목적을 가져다주고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자신의 능력 내에서 생활하세요. 물질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진정한 성취를 위해 소유가 아닌 경험과 관계에 집중하세요. 자연과 연결하세요. 자연에 몰입하세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평화와 영감, 활력을 찾으세요. 건강한 습관을 기르세요. 신체적, 정신적 웰빙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지속적인 에너지와 명료함을 가져다주는 건강한 선택으로 몸과 마음을 가꾸세요. 평생 학습을 수용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지식, 도전, 관점을 찾아서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하고 참여하세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열린 소통, 신뢰, 연민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기쁨과 놀이를 위한 시간을 찾으세요. 삶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유머 감각, 장난기, 가벼운 마음을 유지하여 행복과 웰빙을 증진하세요.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완벽주의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완벽이 아닌 발전을 위해 노력하세요. 직관을 믿으세요. 내면의 목소리와 직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세요. 직감은 종종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데 귀중한 지침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변화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자신과 자신의 영향력 있는 영역에서 시작하여 긍정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세요.